근데 우리나라 남자들이 관리 하나도 안 해요. 진짜로 이거는 좀 문제 뭐냐면 그러면 야 너 한국에 살잖아. 남자 소개해줘 제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관우라고 합니다. 모델이랑 퍼스널 트레이너도 일하고 있고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름만 짝퉁이 강도원이고요. 저는 프리랜서 모델로 큰 모델 이런 게 아니라 웹에는 이런 바이러 광고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나 이런 텐션 잘 못 봤는데. 네, 안녕하세요. 이상학이고요. 쇼호스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해봤어요? 연애는 안 해봤어요. 데이트는 몇 번 해본 것 같아요. 사귀진 않았는데 좋은 추억과 마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만의 썸이었네요. 잠깐 나와볼래요? 저는 우크라이나요. 저도 우크라이나하고 일본 해보고 싶어요. 워낙 미녀로 유명한 네, 나라라서. 그거 있잖아요. 김태희가 밭을 갈고 있다. 누가 아니라 세 명 다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사이좋게 갑시다! 너무 아름다우신데. 선은 넘지 마시고. 네. 번이 원하세요. 첫 번째인데 두 번째 분이 너무 아름다워. 아니, 저는 첫 번째. 저는 세 번째 분보단 저는 첫 번째 분으로. 나와주세요. 와. 두 번째, 두 번째. 안녕하세요.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나나라고 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와, 너무 예뻐요. 드라우비제. 드라스토이티에. 뭐야?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뭔가 안 선택하는 것 같긴 한데 혹시 예쁜 적 있나요? 저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 나나나 씨 사실 인스타도 들어가 봤어요. 좋아요 많이 눌렀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는 어떤 나라인가요? 어떤 쪽에서 어떤 나라인가요? 사랑에 대해서. 여자가 사람은 남자는 돈 상관없고 어디든 사는지도 상관없고 그래서 그냥 사람은 돼요. 조건을 많이 안 본다. 굳이 돈 이런 외적인 것보다 되게 진짜 네. 로맨틱하게. 맞아요. 사실이네요. 사실입니다. 저는 생각하는 거는 저도 너무 이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보다 이쁜 애들 되게 많고 그리고 우리는 한국 보는 눈이랑 우리나라 보는 눈이랑 너무 다르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너무 이쁜데 근데 한국인한테 얘는 별로다 진짜 아니다. 근데 반대로 한국 사람들한테 야 얘는 몰라 이뻐. 아니 뭐가 이뻐? 이런 애들 너무 다르다 보니까 비슷한 영상을 본 게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냥 평범한 외모였는데 한국 와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많아진 모델분이나 그런 분들이 맞아. 많다고 봤던 맞아, 것 맞아. 같아요. 밭 가는 수준? 아니, 솔직하게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10대는 3, 4?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로 여행 가는 걸로. 뭔데? 한국에 결혼한 사람 많아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 그만큼 미래 신부감. 아 정말 센스가 이렇게 이목구비 빡빡빡빡 단순히 빡빡빡하게 아니라 조화롭고 피부 뽀얗고 뭐 약간 이게 미적 기준이죠. 요즘에는 이제 자기만의 개성 중요한 것 같고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있어 보이는 그런 게 좀 미의 기준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런 외모를 사실 좋아합니다. 애띤 얼굴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라서. 아니세요? 아니 다른 또 아름다움이 있으시고. 그래요? 저 생각하고 생각합니다. 나 오히려 못 봐 이런 거 잘. 우크라이나 기준이 뭐냐면 언제나 다 이뻐야 돼요. 저는 쓰레기 버릴 때도 화장하고 그냥 이렇게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처음에는 한 2, 3년 내내 살 때는 맨날 화장하고 이쁜 옷으로 뭐 쓰레기도 버리고. 공장제 봉투 쓰셨나요? 갑자기? 죄송합니다. 계속하세요. 그렇지요. 고등학교 때도 학교 다녔을 때 하이힐 무조건 신었어요. 한국 왔을 때도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여기 언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무리 이쁘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가요. 이거 너무 아닌 것 같아서. 궁금한데 나라에서 세뇌를 시키는 거. 아니 왜냐면 이제 부정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고등학생 때는 그렇다고 하니까 꾸밀 때는 힐 신을 때도 있지만 우크라이나까지처럼 막 힐 엄청 신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그냥 사람들 다 하니까 나만 안 이쁘게 나오면 왕따 되고 그래서 누구나 구매해야 돼. 그래서 그런 거는 안 하면 이게 졸라 안 이뻐요. 뭐야 이게 이런 거 할 거니까 다행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 이랬다고 하니까 진짜 물론 제가 직접적으로 힐을 막 신고 간 적 이런 적도 없지만 몰래요? 신어볼까요? 응. 저 보세요. 진짜 궁금한데 짱구 양말 뭐야? 아마 싱글레이트 아마 싱글레이트 이렇게 경쟁자가 한 명 줄었습니다.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쓰레기 봉투 버릴 때 어쨌든 바로 집 앞에 나갈 텐데 풀 메이크업하고 옷도 항상 예쁘게 입어야 된다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게 원래 문화고 그런 분위기라면은 좀 적응돼서 힘들지도 모르고 살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전 싫습니다. 그거 없어도 충분히 예쁘니까. 화장 방법이 너무 달라졌어요. 화장 엄청 진하게 했었고 되게 이상해요. 나이 많아 보이고 친구들 다 너 하지 마라. 너무 나이 많다 보여. 뭐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거의 화장 안 한 듯 한 듯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화장하신 거? 안 웃겨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누가 봐도 화장했잖아요. 언니랑 엄마랑 같이 셋이서 여행으로 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나는 이 나라가 나랑 같이 너무 맞는 거다. 나 여기 살고 싶다 이런 느낌이 있었으니까 성인 되자마자 그냥 와버렸어요. 어떤 부분이 되게 좋았던 여행 왔을 때? 2010년이다 보니까 외국인 하는 거는 너무 신기했잖아요. 저는 그 관심파였으니까 그런 거는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나 오히려 못 봐, 이런 거 잘. 학교 다녔을 때 솔직히 저 놀림 받았던 거 뭐냐면 한국 남자들 좋아하는 거. 너는 어떻게 여자 생기는 남자들 좋아할 수 있냐.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이 관리 하나도 안 해요. 진짜로 이거는 좀 문제 뭐냐면 가끔은 좀 냄새 나요. 근데 지금은 학교 친구들이 다 저한테 연락하고 야, 너 한국도 살잖아. 남자 소개해줘, 제발. 이런 거 되게 많더라고. 시대가 좀 변했어요? 여자들 솔직히 로망이 하는 거는 좋은 남자 만나고 해외로 아예 이사가 버리는 거. 실제로 왜냐면, 많이 간다고 알고 있어요? 네, 많이 가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크라이나 여자들 여기 많더라고요. 결혼했던 애들이. 엑스맨 때 오신 거예요, 그럼? 갔어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너 외국인이지? 당연하지. 미친놈이지. 당연하지.